나의 스윙은 확실히 멋있어. 오, 굿샷. 헐, 저 왼팔 왜 저러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굿샷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연습 많이 하실 때 보면 스윙을 하실 때 임팩트 동작에서 자꾸 이렇게 왼팔이 나가서 끄트머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 왼팔 팔꿈치가 뒤쪽으로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볼을 칠 때는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에서 봤을 때 그립의 끝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요것을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출발할게요. 여기까지. 아, 배꼽이 나왔네. 굿이! 자, 실제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되게 잘 치는 것 같은데 잘 치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은 비거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차후에 자꾸 땡겨 친다거나 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샷 하는 거를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자꾸 볼을 치시면서 왼팔이 땡겨지면서 이 땡겨 친다 그러죠. 이 땡겨 치는 샷들이 뭐가 안 좋으냐. 원래 볼이 맞는 순간에 임팩트라는 거는 이 왼팔이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쫙 펴진 않더라도 웬만큼 펴고 있어야 원래 서 있던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땅에 잘 맞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을 쭉 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깥쪽으로 뻗지를 못하고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로 볼을 치게 되면 뒤에서 이 팔 왼팔이 임팩트 직전에 왼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쪽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왜 안 좋은지 제가 방금 얘기를 해드렸죠. 자꾸 당겨치게 되고 탑볼도 많이 나오고 탑볼이 안 나오게 치려고 그러면 무리해서 치게 되니까 그래서 프로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양쪽 팔꿈치를 모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드레스 했을 때, 백스윙 했을 때, 임팩트 순간, 팔로우 할 때, 피니시 할 때도 양쪽 팔꿈치를 삼각형을 모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를 잘 느껴보시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떼어서 왼손만 갖고 스윙을 해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팔이 임팩트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스윙을 하고 자꾸 겨드랑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스윙을 하시면서 내 왼쪽 가슴으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가슴으로 이 팔꿈치를 약간 느껴보세요. 느껴서 이렇게 내 왼쪽 가슴으로 탁 튀겨주면서 클럽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여기서 일찍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왼손만 갖고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몸으로 튀겨주면서 힙이 빨리 돌아가면서 왼쪽 가슴으로 팔꿈치를 튀겨준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자연스럽게 팔을 너무 쭉 펴지는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말이죠. 오른손으로 밀면서.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클럽을 이렇게, 오른손도 마찬가지인데 클럽을 잡고서 이번에는 왼손을 뒷짐을 쥐시고 엊그저께 얘기했던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도망가는 놈을 쫓아갈 수가 있겠죠. 도망가는 왼쪽 팔꿈치를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똑같이 자연스럽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 스윙도 마찬가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몸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팔이 꺾어지는 이유는 왼팔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오른팔을 치면서 너무 세게 밀게 되니까 이 팔꿈치가 돌아가지 못해서 릴리즈가 안 되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손목에 힘을 빼시고 몸통의 힘을 이용해서 팔은 그냥 몸에 달려있는 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돌려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손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오른손은 넣고 왼손은 가슴 앞에 이런 식으로요. 쳐볼게요. 자, 어떠셨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볼을 잡고 왼쪽 가슴에 붙여서 손이 저절로 돌아가게 하고 오른손 마찬가지 팔꿈치를 옆구리로 집어넣어서 손이 돌아가게 하고 그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드라이버 커버를 이용해서 오른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왼손이 이렇게 먼저 나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겨드랑이에 껴서 이거 풀스윙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임팩트 구간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겨드랑이에서 인형 헤드 커버가 떨어지지 않아야 이 왼손이 몸 안에 있게 되니까 이런 연습을 하프 스윙으로 요렇게 하는 연습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품이 다가 아닌데 이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욕심을 버리고 가볍게 휘둘르면 요게 되거든요. 그럼 스윙품도 예뻐지고 클럽을 뿌리는 것도 가능해지고 하니까 꼭 왼팔 펴기, 임팩트 때 왼팔을 가볍게 펴주는 연습, 이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김프로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e'll be right back.